커튼 열어줘. 커튼을 엽니다. 24년 3월,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26년 9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확정 분양가가 나오는 시기가 입주할 때 결정이 됩니다. 세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요. 한 군데는 5억, 한 군데는 5억 2천, 한 군데는 5억 4천 이렇게 감정을 받았다면은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36년 9월까지 우선은 임대로 거주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내가 꼭 살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격 요건이 변하게 되면은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10년 동안 내가 살아도 되지만 내 가족이 누가 살거나 아니면은 제3자한테 전대, 전전사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내가 살다가 감정을 받은 금액보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을 받고 프리미엄 받고 언제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분양권을 확보를 하고 10년을 내 집처럼 살 수가 있고요. 내가 살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대. 그리고 시세 차익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매를 하셔도 되는 조건. 그리고 10년 뒤 거주하고 나서 분양 가격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입주할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언제든지 이 우선 분양권을 팔아도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세 시세 나는 거는 매매 가격이 한 70에서 80%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이제 84A 33평 8층에서 10층 기준으로 임대 가격이 3억 4,990만원입니다. 네, 올 전세 개념이고요. 1,000만원으로 내가 원하는 동호수 선정을 해서 계약서 발행하시고 계약서 발행 후에 일주일 뒤에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총 들어가는 돈은 3,500만원 정도 되시고 3차 계약금은 원래는 저희가 90일 안에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24년 3월 내년 착공 들어갈 때까지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임대 가격의 15% 계약금 내시면 중도금 1회차 곱하기 6, 60%는 무이자 혜택을 드리고요. 26년 9월 달까지 3년 동안 이자 없이 가시다가 입주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 80에서 9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지금 금리로 따지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뭐 1%에서 2% 이제 무주택자, 신혼부부, 뭐 청년층 이렇게 이제 정부 지원이 되고 내가 집이 있는데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2%에서 3% 정도 되죠. 집 있을 때 2, 3%. 예, 예. 그래서 조건 이렇고 저희가 이제 뭐 남구, 중구 사시는 분들은 뭐 천곡, 달천 뭐 얘기하면은 아유 뭐 촌이네 이런 인식들이 많지만 이제 2회로가 개통이 되면서 천곡 달천이 개발 호재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천곡 도시개발구역도 지금 개발이 되고 모바일 테크밸리도 올해 준공이 나고 천곡 스마트시티 22만 평도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런 호재들이 많아서 근데 투자 메리트가 있다. 접근성이었는데 2회로가 이제 그 접근성을 해결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2회로가 이제 10월달 되면 부산까지 연결이 되고 2027년 되면은 이제 외동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 호재 때문에 뭐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향후 한 10년 뒤에는 이쪽 일대 주변 뭐 신축 아파트 시세 가격이 한 8억 이상은 될 것이다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천동에 여기 반도유보라가 있거든요. 하나로마트 뒤쪽에 농소 이동 그 주민자치센터 옆에 보면은 지금 350세대 공사 중인데 여기가 분양 가격이 5억 7천입니다. 확장비 별도의 이자 후불제. 그리고 여기 지금 천곡 도시개발 구역이
올해 안에 이제 택지 개발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택지 개발하고 나중에 1동 미라주가 2680세대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분양 예전 가격이 5억 7천에서 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구는 남구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은 싸니까 건축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싸기 때문에 5억대, 6억대 지금 분양을 하는 거고요. 옥동 경남 아너스빌은 9억에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됐지 않습니까? 신세계는 뭐 7억대, 그 다음에 뭐 문수로 쪽에도 아파트 뭐 7억에서 8억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향후 이해로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여기 호계 매곡 쪽으로 그 전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됐다면 이제는 천곡 달천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천곡 도시개발 여기 스마트 시티는 원래 이제 예정이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울산광역시청에서 이제 자료 보시면 환경 영향 평가를 했고요. 22년 7월 29일 날 이제 공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공고가 났고, 여기 보시면 올해 8월 3일 날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또 공고가 났고요. 여기 8월 18일 세부리 체육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청사진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면서 22만 평이 개발되는 거를 이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제 분양 전환되는 시점 이제 2036년도 되면은 뭐 천곡 달천 이쪽이 꽤 많이 발전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고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제한도 없고, 그리고 10년 동안 재산세 각종 세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낮게 안 나오더라도 6억에 나오더라도 분양 전환되는 시점 10년 살다가 10년 뒤에 주변 시세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담 없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계약금 5,250만원 없어도 신용대출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이쪽 뭐 천곡 달천 지금 신축에 10년 동안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구축의 시세로는 저렴하진 않죠. 근데 호계 매곡 뭐 송정지구만 가더라도 뭐 3억 5천 4억짜리 전세는 뭐 찾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올전세는 거의 없고 반전세 월세 개념으로 다 세를 놓다 보니까 여기 신축도 내가 살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입주를 못하게 됐을 경우 아니면은 뭐 이사가 나가게 됐을 경우 어쨌든 10년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죠. 1차적으로 위치가 좋잖아요. 저희는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곡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위치에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고객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이 오시면 저희 거를 얘기하실 때 요거 뭐 지주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지주택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도 있지만 저희는 시행사가 이미 있고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인데 시행사에서 이제 모집 주체 천곡 3지구 협동조합과 지금 약정을 체결해서 조합 형태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23년도 1월 19일 날 북구청에 이제 일반 공급으로 이제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요번에 저희가 임대 아파트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게 108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고 나머지 세대는 이제 임대 아파트로 모집을 하는 걸로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수건설하고 이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뭐 이수건설이 LH랑 또 맞물려 가지고 철근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경남 이제 기업 이제 STX 건설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건설을 하게 해달라 책임 준공을 하겠다 해가지고 9월 달에 또 경남 아너스빌로 브랜드가 바뀌면서 책임 준공하는 걸로 도장을 찍고 시공사도 현재 이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왜 바뀌었습니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브랜드가 더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도 그렇고 이제 고객분들도 거의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지가 99.6% 이미 이제 다 돼 있고요. 신탁 등기가 다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났고 혹시나 사업이 잘못돼서 모집이 잘 안 되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착공이 6개월 이상 딜레이 되면은 저희는 모든 자금을 반환한다는 안심보장 확약서도 저희가 계약자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때
사업이 지연됐을 때 이제 6개월 이 착공이 딜레이 되거나 하면은 100% 다 환불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안심하시고 고객분들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